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하늘성인데 하늘성 위에 이상한 구름이 지금 하늘성 위에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빛이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와, 붉은색의 구름이고요. 하늘성 꼭대기까지 거의 올라왔고요. 매우 신비로운 분위기의 구름인데요. 아마 어떤 업데이트를 앞두고 미리 지금 떡밥을 뿌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힌트를 준 내용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무슨 업데이트일지는 짐작이 안 가네요. 과연 저 구름의 정체는 뭘까요? 자, 우리 빵구들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좀 새로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일단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집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일단 집을 한번 볼까요? 요거 집 프리뷰 화면도 약간 바뀌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집이 3개가 있어요. 이게 확장형 프렌들리 홈, 그 다음에 확장형 힐사이드 맨션, 확장형 럭셔리 맨션, 이렇게 3개가 있고, 이 3개의 집은 이름처럼 확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 집들은 플러스 표시가 돼 있고요. 기존 집들은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무려 450로벅스짜리 집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보고요. 고 인사이드? 잠깐만, 집 미리 보기가 되네 이제? 와, 이거 되게 좋은 업데이트인데? 제가 지금 집을 구매한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른 집을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모던 맨션? 이거 로벅스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로벅스로 구매하기 전에는 실내를 모르는데 여기 고 인사이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했더니 와, 미리 보기 모드가 되네. 이거 원래 됐나요? 하하하. 이거 저는 지금 알았거든요. 이거 원래부터 있던 기능일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 프리뷰를 끄는 버튼도 있고요. 여기 미리 보기가 원래 있었나? 요즘에 입양이 소소하게 업데이트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업데이트가 된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빵빠라빵빵. 이번에 새로 나온 집 450 로벅스짜리 요 집을 한번 구매해 볼게요. 야, 450 로벅스 뭔데 이렇게 비쌀까요? 네, 집 구매를 했습니다. 뭐야, 이렇게 되게 썰렁해. 자, 집이 굉장히 지금 아담한데요.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에 하나의 큰 공간이 있고 굉장히 세련된 분위기로 인테리어가 돼 있는 집이네요. 되게 가구가 많이 꾸며져 있는 집이다 이거는. 그런데 공간이 되게 지금 좁아요. 이게 다예요. 여기 옆 방이랑 여기 방이 하나 있고, 자,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엘리베이터? 지금 1층밖에 없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층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확장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집을 클릭을 해보고, 익스펜션이라고 여기 확장 버튼이 있네요. 이 확장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파티룸을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확장, 그리고 또 2층 서쪽을 확장, 또 지하실을 확장.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은 내부 공간도 새로 생기지만 겉에 건물 모양도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나가서 한번 제가 구매해 볼게요. 지금은 덩그러니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집 구조물만 있고요. 2층 동쪽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1,000원이야. 비싼데 이거? 옆에 길다랗게 높이 올라온 공간이 확장이 됐고요. 이번에는 2층 서쪽, 자, 또 950원을 주고 확장을 하고요. 잠깐, 이거 근데 약간 이거 로벅스 주고 집을 사고 또 입양돈으로 또 확장을 하니까 되게 손해보는 느낌인데요. 자, 다 확장하자 일단. 지하실이랑 파티룸까지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파티룸도 생긴 것 같고요. 물론 뭐 당연히 안에도 바뀌었겠죠. 아까 전에는 2층이 없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여기 생겼고요. 2층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도 아마 1층 말고 2층도 있고 지하실도 생겼어요. 지하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하실인데 그냥 정말 이게 다구나. 딱 지하실이네요. 다른 집도 하나만 더 구매해 볼까요? 확장형 집 중에서 이번에 1,500원짜리 집도 있거든요. 힐사이드 맨션. 네, 1,500원이고요. 이렇게 언덕이 있는 집이네. 내부를 잠시만 한번 둘러볼게요. 와, 이렇게 분수대. 이거 분수대? 폭포, 미니 폭포도 있다. 와, 미니 폭포 이거 좋다. 이거 집이 생각보다 꽤 넓은데? 여기 작은 방들이 이렇게 있고, 작은 방 하나, 작은 방 둘. 여기는 욕실. 구조가 좀 재밌네. 리조트나 호텔처럼 넓은 로비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방들이 있고, 약간 이거 호텔처럼 꾸미면 재밌겠네요. 얘도 확장 한번 해보자. 근데 내가 돈이 될까 모르겠네. 5, 8, 8 오면은 16. 돈이 약간 부족한데? 어떡하지?
집 하나 팔아야겠다. 잠깐만. 자, 돈이 부족해서 일단 요 집 하나 팔게요. 집 팔고 다시 집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판 돈으로 이 집을 확장을 해 볼게요. 2층과 측면과 웨스트 윙과 지하실을 확장을 짠 하면은 2,900원이나 더 주고 지금 확장을 했고요. 아까 전에는 일단 여기 2층이 없었는데 2층을 올라가 보면은 2층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아 그리고 여기 옆에도 뭐가 지금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아 여기 이 미니 폭포 옆에 원래 공간이 없었는데 아 여기 지하실이구나. 오 지하실에는 수영장이 있네. 야 이거 역시 요거는 호텔이나 리조트를 컨셉으로 해서 만든 집인 것 같아요. 야, 이건 세 번째 확장형 집인데요. 굉장히 작은 집이에요. 와 이거 인테리어가 되게 잘 돼 있네. 이번에 나온 세 종류의 집이 모두 기본 인테리어가 되게 잘 돼서 나온 것 같아요. 와 이쁘다 이 집. 오 요거 좀 의외인데? 이게 사실 확장이 왜 필요한가 생각해봤는데 공간이 너무 넓으면은 인테리어 꾸미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꾸미다가 네 더 확장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다시 또 인테리어를 하면서 집을 꾸미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업데이트는 소소하지만 그래도 너무 사용자를 배려한 네, 그런 업데이트인 것 같은데 단 하나 아니 로버스 집은 좀 그렇지 않냐? 로버스 집은 로버스 주고 샀으면은 확장은 공짜로 하게 해줘야지 왜 다시 200도를 쓰게 만드는 거야? 이건 좀 속상하다. 아 너무했다 너무했어.